예, 여기 우리 수업에 서버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보이시죠? 보이세요? 예, 제 바로 옆에 있네요. 이 서버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우리가 할 수업들은 이 서버 카테고리 밑에 있는 것들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저번 달에 우리가 했었던 거는 클라이언트입니다. 클라이언트요. 여기 오신 분들 중에 그 클라이언트 동영상 수업을 보셨거나 또는 생활 코딩에서 최소한 HTML 강의는 보셨거나 또는 저번 수업에 참석하셨거나 이세 가지 중에 해당되지 않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예, 뭐 죄진 거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아니면 HTML 여기 지금 손드신 분들은 HTML은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한번 다 HTML 잘 모른다.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예, 손 드세요. 아니면 수업 참석하신 분들도 잘 모르겠다. 그럼 손 드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 수업과 서버 수업은 아주 긴밀하지만 꼭 클라이언트 수업이 서버 수업의 선행일 필요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대충 아시겠죠? 예, 그런데 이 클라이언트에서 HTML 정도는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복습 차원에서 HTML을 적당한 시점에서 수업을 간단하게 할 겁니다. 예, 근데 자세하게 해드리진 않습니다. 예, 그 정도면 되겠다 싶은 정도까지만 제가 HTML 소개를 해드릴 거니까요. 선행 수업을, 선행 학습을 못하신 분들 좀뭐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할게요. 예, 여기에 있는 그 서버 클라이언트 정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예, 내용은 없어요. 내용은 나중에 채우실 겁니다. 예. 자. 요거 지금 동영상으로 지금 수업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 내용이 좀 중복되는 걸수 있는데 아무리 중복돼도 괜찮은 내용이니까 한번더 들으셔도 되고 또 서버 클라이언트 내용을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예, 이 동영상을 안 보셔도 됩니다. 자, 지금 멘트는 나중에 동영상 보실 분들이야 멘트예요. 잘 구분해 주세요. 자, 제가 우리 수업에서 나중에라도 여러분들한테 우리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여쭤보면 저한테 서버와 클라이언트라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서버와 클라이언트. 자, 서버. 아이고. 서버와 클라이언트입니다. 자, 이 중에서 서버라는 말과 클라이언트란 말좀 익숙하신가요? 들어보신 말이 있나요? 클라이언트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클라이언트 왠지 좀 우울한 느낌이 들죠? 예.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 우울하죠. 자기가 클라이언트 때는 안 그렇고. 자, 클라이언트는 뭐 제가 이전 수업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말로는 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갑. 그래서 뭔가를 요청하는 쪽이죠. 요청하는 쪽. 그 다음에 서버는 뭐죠? 을이겠죠, 을. 어떻게 하세요? 아직 그런 열매는 아니신데. 자, 갑과 을이 이렇게 있는 거죠. 날라갔어요. 써놓은 게. 써놓은 게 날라갔습니다. 다시 할게요. 자, 갑과 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갑이 하는 갑은 뭘 하냐면 을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을은 갑에게 응답을 하죠. 또는 제공을 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버와 클라이언트는 이 세상에 굉장히 많은 이 관계들이 다 서버와 클라이언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현실에서도 그렇고 엔지니어링에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서버 클라이언트라는 개념은 이 비단 웹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나중에 공학을 하시게 되면 특히나 소프트웨어나 그런 거에서는 정말 다양한 맥락에서 튀어나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서버와 클라이언트라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은 이 정보, 여러분이 정보라고 하는 정보와 관련된 기술을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가장 큰 개념의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서버와 클라이언트. 자, 그럼 우리 맥락에서의 서버와 클라이언트라는 것이 있겠죠. 우리 맥락은 우리는 지금 뭘 공부하고 있나요? 우리는 웹을 공부하고 있어요. 서버와 클라이언트 윗단의 개념이 웹이고요. 그 웹을 지탱하는 개념이 서버와 클라이언트인데 이 웹에서 클라이언트에 해당되는 거는 여러분들 이미 익숙한 겁니다. 뭘까요? 브라우저입니다. 예. 또는 웹 클라이언트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웹 클라이언트. 예. 뭐 여러 가지 명칭이 있지만 이 브라우저란 말이 웹 브라우저란 말이 가장 익숙하지만 웹 클라이언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아셨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컴퓨터가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 같은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그 컴퓨터가 그 맥락에서는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 머신이 되는 겁니다. 클라이언트 하드웨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드웨어는 결정적으로 뭐가 깔려 있어야 되냐? 웹브라우저가 깔려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면 웹브라우저의 그 주소에다가 네이버라고 치고 엔터를 땅 치는 순간에 아직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의 컴퓨터가 그 주소에 해당되는 어떤 컴퓨터가 위치하고 있는 그 컴퓨터한테 신호를 탕 하고 보내는 거예요. 예, 총알을 팡 하고 발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컴퓨터는 인터넷 어딘가에 연결이 되어 있는 네이버의 소유거나 다음의 소유거나 구글의 소유인 컴퓨터가 어딘가에 있는 거죠. 그 컴퓨터가 바로 서버 컴퓨터입니다. 서버 머신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클라이언트에는 웹 클라이언트가 설치가 되어 있었죠. 그러면 서버 머신에는 뭐가 설치되어 있을까요? 이거 되게 쉬운 문제인데요. 서버 머신에는 뭐가 설치되어 있을까요? 웹 서버일까요? 예. 자, 웹 서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아주 익숙했던 이 웹에서 주인공처럼 느껴졌던 거는 이 웹브라우저입니다. 웹브라우저. 소비자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기술입니다. 소비자는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인터넷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웹브라우저의 카운터 파트너로서 서버 컴퓨터에 존재하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우리 아직은 모르지만 걔는 웹서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웹서버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지만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요. 웹서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예, 그러한 역할을 하는 모든 소프트웨어를 포괄적으로 웹서버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저번 수업, 클라이언트 수업에서는 요만큼을 배운 거예요. 요만큼. 예.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 아유, 좁다. 자, 여기 그냥 쓸게요. HTML, 자바스크립트, CSS, 예, 요 세 가지 기술이 클라이언트의 핵심이 되는 기술입니다. 얘들은 이 클라이언트 쪽, 웹브라우저 위에서 동작하는 놈들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배울 것은 바로 이 서버 쪽 관련된 기술이고요. 서버 쪽 관련된 기술을 제가 구분을 좀 해보면 예, 예, 주무시는 분들 빨리 일어나시고요. 지금 중요한 겁니다. 주무시면 안 돼요. 자, 그 인터넷을 하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제일 먼저? 그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클라이언트 쪽에서만 생각해보자고. 인터넷을 하려면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해요? 브라우저요? 브라우저가 어디서 동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OS에서. 근데 OS는 또 어디서 동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컴퓨터가 있어야 되죠. 그죠? 예, 너무 당연해서 아마 헷갈리셨을 건데 이 서버도 똑같습니다. 컴퓨터가 일단 필요합니다. 여러분 컴퓨터 노트북 이거 서버로 못 쓸 것 같죠? 예, 왠지 좀 허접해 보이고 약할 것 같잖아요? 얘 완전 좋은 서버입니다. 너무 비싸서 못 쓰는. 예. 예, 이거 완전히 좋은 서버예요. 이거 전원이 딱 나가도 얘는 살아있잖아요. 그쵸? 예, 굉장히 좋은 서버입니다. 그리고 저전력이고. 물론 제 거는 살아있지 않아요. 여기 밑에 배터리가 없어요. 제 컴퓨터가 막 크러쉬가 자꾸 일어나서 제가 한 1년 동안 번뇌를 하다가 어느 날 발견했어요. 배터리가
배터리로 동작할 때 컴퓨터가 꺼진다라는 거. 그리고 배터리 그리고 그다음부터 제가 이거 노트북을 바꾸려고 했는데 좀딴 얘기인데 그 사실을 아니까 얘가 더 이상 고장난 컴퓨터가 아닌 거예요. 예, 왜 얘가 그런지를 알게 되니까. 그리고 자다가 생각해봤는데 이제 배터리가 필요 없네. 그랬더니 되게 경량화됐습니다. 노트북이 아주 가벼워졌어요. 예, 사람은 다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서버컴 이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노트북, 집에서 쓰고 있는 그 데스크탑 PC 이런 것들 다 서버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다만 그 용도에 따라서 좀 최적화된 형식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노트북이 이렇게 생긴 이유는 예, 이동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겁니다. 서버 컴퓨터도 생긴 거는 괴물 같고 뭔가 미적인 걸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는 그런 느낌이지만 예, 걔는 똑같은 CPU가 들어가고 거의 비슷한 형식의 메모리가 들어가는 똑같은 컴퓨터입니다. 예. 특별한 기술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일단은 컴퓨터를 장만하셔야 돼요. 컴퓨터를. 자, 하드웨어를 장만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들 컴퓨터랑 똑같습니다. 우리 컴퓨터도 이거 지우고 갈게요. 자, 요거는 클라이언트, 이건 서버입니다. 자, 우리 노트북도 하드웨어가 필요하죠? 그쵸? 서버 컴퓨터도 똑같이 하드웨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하드웨어는 특별한 하드웨어가 아니고 여러분 컴퓨터로도 인터넷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어요. 집에 있는 가정용 인터넷으로도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잘안 돼요. 잘안될 뿐이에요. 예, 귀찮고 뭔가 최적화되어 있지 않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자, 클라이언트 쪽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운영체제가 있어야 됩니다. 운영체제. 영어로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구체적인 제품으로는 윈도우, OSX, 리눅스, 유닉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 외에 거의 없어요. 예, 운영체제는 몇개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자, 얘도 마찬가지로 OS가 필요합니다. 이쪽에 들어가는 OS도 윈도우일 수도 있고 리눅스일 수도 있고 OSX일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리눅스를 쓸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 OS 위에서 뭐가 동작하냐면 웹 클라이언트인 웹 브라우저가 동작하는 거죠.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그리고 이웹 클라이언트의 카운터 파트너가 누구냐? 뭐겠어요? 웹 서버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웹 서버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제품의 카테고리고, 이 구체적인 제품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모두가 똑같이 웹 서버의 역할을 하는 놈들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수업에서는 다만 이 중에서 아파치를 다룰 뿐입니다. 그런데 아파치를 할줄 알면 다른 서버를 이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다른 서버를 이해하고 계시면 아파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업은 어떤 특정한 기술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브릿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위에서 뭐가 돌아가냐면 이웹 클라이언트의 웹 브라우저 위에서 이제 이건 뭐 계층 구조로 나누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HTML 웹을 위한 언어죠. 그리고 CSS 자바스크립트가 돌아갑니다. 예. 근데 이 HTML, CSS, 자바스크립트는 이 서버 컴퓨터에 하드디스크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URL을 쭉 입력해서 엔터를 땅 치면 여기에 생략되어 있지만 아주 복잡한 거대한 이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네트워크인 인터넷을 통해서 예, 강 건너 바다 건너서 여기 있는 컴퓨터에 도착해서 이 컴퓨터의 어딘가에 하드웨어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요청을 하는 겁니다. 요청을 얘가 그 순서는 이렇게 돼요. 웹 브라우저에서 여러분이 URL을 입력하면 웹 브라우저는
운영체제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운영체제는 하드웨어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하드웨어는 여기 꽂혀있는 랜카드에게 요청을 해서 랜카드가 그 컴퓨터 바깥으로 나가서 뭐 ISP, SK 브로드밴드, 또 뭐가 있죠? KT, 올레, 요즘에 좀 시끄럽죠? 아무튼 그런 회사들을 경유해서 저쪽 대륙에 있는, 만약 미국에 있는 서비스에 간다고 하면 저쪽 대륙에 있는 다른 ISP,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통해서 우리가 목적하는 컴퓨터에 랜카드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이거는 짝이 있습니다. 짝이. 각자 서로 상대하는 게 달라요. 그러면 이 하드웨어를 통해서 이 하드웨어 랜카드가 하드웨어한테 알려줘요. 야, 지금 누가 너한테 어떤 웹페이지를 보내달라고, 어떤 HTML을 전송해달라고 요청했어라고 이 랜카드가 하드웨어한테 요청을 하는 겁니다. 뭐 하드웨어가 졸고 있으면 이렇게 따귀를 때려서 예, 딱 잠을 깨워서 이거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운영체제는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인 웹서버를 호출해서 웹서버한테 이것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웹서버가 이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찾습니다. 찾습니다. 마치 여러분이 그 컴퓨터에 메모장 같은 걸로 메모장으로 파일을 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파일 찾기에서 그 파일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런 똑같은 과정으로 얘도 파일을 찾아냅니다. 그 다음에 이 역순으로 해서 다시 신호를 쏴주는 거예요. 어디까지? 웹 클라이언트, 웹 브라우저까지. 그럼 웹 브라우저에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것들이 도착합니다. 그러면 웹 클라이언트, 웹 브라우저는 그것을 해석해서 화면에 출력하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 여정입니다. 이 굉장히 복잡한 여정이고 거의 인류 문명의 가장 예,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는 지점입니다. 저도 이 중에서 거의 뭐 깃털만큼 아는 사람일 뿐이에요. 너무 복잡합니다. 예. 근데 이런 데 와서 아는 척하고 있는 거죠. 예.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인터넷의 초창기 모습입니다. 인터넷의 초창기 모습. 사실 인터넷의 초창기에는 얘들이 없었어요. 이거 나중에 나온 기술입니다. 인터넷의 초창기에는 HTML, 웹 클라이언트, 딱 이렇게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웹 서버, 요 아파치 이런 거 없었어요. 이런 구체적 다른 웹 서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가 있었고 그게 인터넷의 초창기 모습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웹을 처음으로 접했다고 하면 웹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당시의 패러다임에서는 전혀 새로운 거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철학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언정 기술적으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단순했을 거라는 거죠. 예. 그리고 요거를 이제 처음으로 고안한 사람이 팀 버너스리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뒤에서 살펴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 제가 우리 수업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 역사적인 부분입니다. 역사적인 거. 역사적인 맥락을 잘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해요, 저는. 공부도 하고. 근데 뭐 저도 100%잘 아는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이 뒤에 뭐가 나오냐면 나중에 나온 기술들을 소개해 드리면 자, 일단 HTML 있겠죠? 근데 이 HTML은 서버에 저장되어 있고, HTML을 실제로 화면에 표시하는 거는 브라우저이기 때문에 얘는 클라이언트 쪽 기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HTML을 관리하기가 힘들어지니까 그 다음에 나온 기술이 CGI. CGI라는 것이 나왔고, 이 CGI의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제품으로는 PHP 또는 JSP 또는 파이썬. 물론 파이썬이나 자바 이런 것들은 아주 일반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언어입니다. 파이썬이라든지 루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뭐가 있냐? 데이터베이스라는 곳이 있는 거죠. 이 전체를 배우는 게 우리의 수업의 목표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 이것들은 인터넷의 초창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기술입니다. 물론 데이터베이스는 존재했지만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기술이었어요. 독립적으로 존재했던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단순했다는 거첫 번째. 그리고 인터넷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사람들한테 굉장한
충격 내지는 즐거움을 줬을 거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인터넷이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여러 가지들을 하는 과정에서 이 초창기의 기술만으로는 수용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하는데 만약에 1대1 강의를 한다 그러면 제가 우리 강의 20시간짜리 강의하고 50명의 강의를 들려드리고 동영상 강의를 촬영하기 위해서 거의 1시간을 쓴 거예요. 그렇죠? 왜냐, 우리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규모를 지탱하기 위해서 다양한 매니지먼트가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1대1 강의하려면 바로 시작하면 돼요. 여러분이 무슨 운영체제를 쓰는지 신경 쓸 것도 없고 뭐 그 USB를 돌릴 필요도 없고 그런 거죠. 근데 인터넷이라는 게 초창기에는 아주 단순했던 거는 그걸로 충분했기 때문에, 그걸로도 사람들한테 가채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걔는 한계에 봉착하는 거죠. 사람들이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로는. 네. 그러면서 이제 고민이 시작되고 그 고민 끝에 여기에 있는 제가 지워졌던 이 기술들이 하나하나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걔들이 하나하나 등장할 때마다 사람들한테 엄청난 박수를 받으면서 등장을 했던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후대잖아요, 후대. 선대가 아니라 이 후손이잖아요. 예, 물론 같은 동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제 나중에 배운 입장에서는 빠르게 배울 수 있는 장점은 있는데 이 기술들이 각각이 속속 등장했을 때 이 사람들에게 제공했던 희열들, 예, 그런 것들은 다 우리한테는 잊혀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 재미없고 공부해야 될 대상일 뿐이고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역사적인 것들을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당시에 그 동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의 어떤 그 즐거움 있잖아요. 그런 거 우리가 좀 시뮬레이션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뭐 예를 들면 고흐의 그림 되게 뭐 저는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고흐같이 그리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 내 친구도 그리는데 뭐 이게 대단하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흐의 그림이 이 세상에 처음 나타났을 때 그런 타입의 그림들이 뭐 실제 존재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존재하지 않았을 때 동시대로 들어갔을 때 그 시대의 사람들, 아 고흐는 좀 그 시대에 인정받지 못했네요. 아무튼 그 시대의 사람들이 느꼈을 놀라움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거기서 이제 가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전체적인 우리 수업의 맥락, 또 우리 수업의 중요한 지향점, 그리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서 좀 덜 지루하게, 좀 더 생동감 있게 공부할 수 있는 뭐 저 나름대로의 어떤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안에서도 좋고 바깥에 있는 얘기도 상관없습니다. 뭐 질문 안 하셔도 돼요. 예. 부담 갖지 마세요. 예. 질문을 강요하지도 않고 질문을 억압하지도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